안녕하세요, 누보 언니예요. 오늘은 AS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원터치 귀걸이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. 귀걸이 중에서 이렇게 동그란 링으로 된 디자인, 이렇게 열어서 착용하는 제품들을 원터치 귀걸이라고 합니다. 요즘 주문 많이 하시는 원터치 귀걸이들이에요. 기본 링 디자인들도 있고요. 딸랑 있는 디자인들도 있어요. 열고 닫을 때 딸깍 소리가 나서 똑딱이 귀걸이라고도 해요. 소리 한번 듣고 가실게요. 원터치 귀걸이는 이렇게 양손으로 착용하셔야 해요. 귀걸이를 열 때는 요 부분을 아주 살짝 톡 눌러 밀듯이 열어주세요. 세게 누르지 마세요. 살짝만 하셔도 잘 열리거든요. 원터치 귀걸이의 생명은 딱 잠기는 느낌이에요. 기억하세요. 원터치 귀걸이의 침을 너무 세게 누르지 말자. 아, 가끔 원터치 귀걸이를 한 손으로만 열고 닫으시는 분들도 계세요. 한 손으로도 원터치 귀걸이를 열고 닫는 건 가능하지만 양손으로 할 때보다 힘이 세게 들어가요. 그러면 원터치 귀걸이가 헐거워지는 AS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우리 누보 고객님들은 예쁜 원터치 귀걸이를 양손으로 열고 닫아주시기로 약속해요. 왜냐? 원터치 귀걸이의 생명은 딱 잠기는 느낌이니까요. 14K, 18K 골드는 부드러운 금속이라 자주 열고 닫으면 헐거워질 수도 있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누보 언니가 원터치 귀걸이 관리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. 정상적인 원터치 귀걸이 모양이랑 귀걸이 침이 휜 원터치 귀걸이 모양 먼저 비교해 드릴게요. 실수로 너무 세게 눌러서 귀걸이 침이 이렇게 됐다면 손가락 두 개면 뚝딱 원래대로 돌릴 수 있어요. 왕복 택배비랑 AS 기간 걱정 없이 이제 집에서도 쉽게 원터치 귀걸이를 손보실 수 있어요. 아주 살짝 조심조심 귀걸이 침 위치를 조정해주세요. 한 번에 하려고 너무 세게 다루면 귀걸이 침이 휘거나 심하면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미세하게 조정해주세요.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. 소리 들리시나요? 짜잔! 동그란 모양도 다시 예뻐졌고요. 처음처럼 짱짱한 원터치로 돌아왔어요. 이제 원터치 귀걸이 관리 걱정 없겠죠?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